이거는 뭐가 뭐를 잡아야 돼? 목화가 금수를 잡는 거죠. 금수를 잡는데 이 천간에 계수가 떴죠. 근데 계수가 떴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런데 이 계수가 밑에 뭐가야? 다 목이죠. 다 그렇죠. 이렇게 목이 있을 때, 목이 있다 보고 허투한데다 목이 있으니까 이 계수가 거의 설을 당하죠. 요럴 때를 저는 저 반포국이다 이렇게. 포국구조는 포국구조인데 완벽한 포국구조는 아니야. 그렇죠. 계수가 떴는데 못 잡았으니까 완벽한 게 잡은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반포국구조다. 제가 이 반적포구조다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반적포구조다. 그래서 반적포구조일 때는 포구조하고 똑같이 봐. 똑같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는데 만약에 개해나 임자운이 오면 이 개수가 어떻게 됐어? 왕해졌죠. 이 개수가 이렇게 왕해져. 이런 운이 오면 뭐가? 개수가 어떻게 됐어? 아주 왕해졌다. 이럴 때는 적포구조가 안 돼, 이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적포구조가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적포인데 운에서 이 개수가 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적포구조가 안 돼. 왜? 못 잡으니까. 얘들이 다 설을 못 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반 적포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거는 저 아마 다른 데 없어. 다들. 맹파명이 그쪽에는 없어. 이런 거는 제가 맺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평상시에는 무슨 운이 좋아? 금수운이 좋아. 어? 금수운이 좋은데 이렇게 계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애는 안 좋다. 금수운이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걸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반적포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야? 인성이죠. 인성. 어? 인성. 잠요파는 이건 뭐야? 제압수단이 아니죠. 제압수단이 아니야. 잠이 천. 뭐야? 양인고가 뭐를 잡았어? 이게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 이것도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뭐야? 무직이다. 무의직. 그러니까 총칼로 권력기관이다. 이것도 또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인은 그러니까 항상 뭐야? 총칼로 보는 거예요. 총칼.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요파가 잠요파나 이런 거 파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양인이죠 이것도. 갑목이 을목을 보면 뭐야? 양인이야 양인. 양인이 이렇게 양인이 칼로 이걸 때리는 거는 이제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건강에. 이게 안 좋은 거. 그리고 이게 하나의 연체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활목일까요? 사목일까요? 갑목이 지지에 이제 뿌리 이렇게 이게 연체기 때문에 이렇게 연체기 때는 이 미토도 뿌리로 봐. 이렇게 하나의 연체가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뿌리인데 이제 이 계수가 원래는 이게 약해가지고 생을 못할 것 같은데 자수가 천간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있고로 개. 우리 그 공부했잖아. 그렇죠? 갑인 을묘 이거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잠요파, 잠이천이로 이제 뿌리가 이렇게 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언젠가는 요 사람도 이 잠이천, 잠요파 때문에 몸이 상해, 몸이 상해.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그 연체가 많은 사람들은 단명할 가능성이 많아. 단명.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건 공부하자.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양인이 인성을 잡으니까 권력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또 뭐야? 제가 인성을 잡은 거죠? 제가 인성을 잡은 사람은 뭐 한 사람? 공직. 인성이 제를 잡는 경우는 공직이 아니야. 근데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봅시다. 그럼 다음에. 제가 인성을 잡으면 뭐 하는 사람? 공직하는 사람. 기토니까 이게 뭐야? 인성이죠? 이 병임충, 좌우충 하는 거는 뭐야? 뭐가 뭐를 잡은 거야? 인성이 재를 잡았잖아. 인성이 재를 잡았으니까 뭐 하는 사람? 재하는 사람. 그런데 재가 어디에 있어? 연주에 있죠? 제가 연주에서 시주에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기사가 있고 오가 있으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니꾸루야. 이 사는 기사나 정사, 이 정사나 이 정사는 이 사를 뭐로 본다고 그랬어? 겁재로도 보고 또 록으로도 두 개 다 본다고 그랬죠? 두 개 다 봐. 겁재도 되고 록도 되는 거야, 사가. 그러니까 요 좌우충 했다는 것은 자하고 사하고 충행 거하고 똑같아. 왜? 이게 같은 놈이니까. 그렇죠? 오가 이 사의 거로 뭐로 봐? 오로 봐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이 꼬르니까, 이 꼬르니까. 오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 꼬르는 안 되죠. 기사는 원래 니 꼬르는 아니야. 근데 오가 있으니까 기 꼬르 뭐야? 오, 이 꼬르 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의 꼬르 오죠. 그러니까 좌우충 됐죠. 원래 여기 좌우충이지만 좌하고 이게 오로, 오, 사를 오로 보니까 좌우충 이렇게 본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재가 연에서 어디까지 움직였어? 시주까지 움직인 거야. 시주까지. 그러니까 재가 연에서 시주로까지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아주 그냥 멀리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이 연주나 특히 연주나 시주의 재를 취하는 거는 내가 멀리 가서 돈을 취하는 거야. 연주에 있는 재를 취했다는 얘기는 내가 주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멀리 이동해서 돈을 취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뭐야? 해외 판매업이죠, 판매업. 판매업이야, 이게 판매. 시주, 얘가 좌우충하면 얘가 재주. 재하고 오하고 충하면 오도 뭐야? 재. 오가 재면 사도 재. 사가 재면 요 사도 재야. 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 많아지고. 왜 많아? 그러니까 요 재만 재로 본 게 아니고 이 재하고 이제 재를 볼 때 재하고 합이나 충을 하면 다 재로 바뀌는 거야. 그것이 관이든 인성이든 다 재. 재를 생한 놈도 재야. 재가 생한 놈도 재야. 재가 임묘하면 그것도 재고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젠지 알았는데 사주팔자가 다 뭐야? 재로 바뀐 거야. 그리고 인성이 뭐로 바뀌었어? 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외 무역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사주팔자가 다 재니까 거제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사다. 이제 정사는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 정사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그러냐면 인성이 이렇게 왕하면 제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인성이 병호나 정사면 인성이 이렇게 왕하면 이건 천간 지지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는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인성이 왕하면 제압이 안 돼. 그러면 인성이 이거는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이 뭐로 바뀌어? 재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사주가 다 뭐야? 재야. 이것도 거부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비슷하게 인성이 다 안 돼. 거부야. 관도 제압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랬어? 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토가 이 갑인을 보면 이걸 관이라고 보면 안 돼. 관 갑인도 제압이 안 되죠? 관도 제압이 안 되면 이걸 뭐라고 보나 그랬어? 재. 그래서 이 사람은 재가 왕한 사람이지 관이 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기존 명리에서는 이게 갑인이 왔으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오다. 아유, 관이 장생됐으니까 이 사람 관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장사하는 사람이야. 시상의 재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왕한 거는 제압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관을 하려면 관을 내가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야 관이 돼. 그래서 인성이 재를 제압하면 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응?